속내 공원의 도롱뇽 69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곤충 사냥에 실패하는 장면을 담은 56번째 영상과 66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속내 공원 도롱뇽 웅덩이에서 도롱뇽 유생이 도롱뇽 유생이나 올챙이를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반면 도롱뇽 유생이 곤충을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은 5월 31일에 처음 보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종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벌레로 보이는 사냥감을 도롱뇽 유생이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그냥 대벌레라고 부르겠습니다. 대벌레를 물고 있는 도롱뇽 유생이 가끔씩 몸부림을 치는데 사냥감을 삼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도롱뇽 유생이 사냥감을 입에 물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다른 도롱뇽 유생이 사냥감을 빼앗기 위해 또는 사냥감을 입에 물고 있는 도롱뇽 유생을 잡아먹기 위해 공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도롱뇽 유생이 여러 번 공격하자 도롱뇽 유생은 결국 입에 물고 있던 대벌레를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공격한 도롱뇽 유생이 그 대벌레를 입에 물었습니다. 사냥감을 빼앗은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사냥감을 빼앗은 유생도 결국 대벌레를 뱉어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벌레의 신체 구조 때문에 도롱뇽 유생이 삼키기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듯 합니다.
지금부터는 원본 영상들입니다. 영상 파일이 두 개인 이유는 처음에 실수로 초당 프레임 수를 30으로 설정하고 촬영했기 때문입니다.